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이 강력했습니다. 이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 속에는요, 누군가 선택하는 주제가 있고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하나됨을 표시할 때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은 바로 절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하나됨이 알려졌습니다.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절기이죠. 그 유월절을 새해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구원 기념일이죠. 민족적으로 구원받았고 그날이 새해 첫 달이 될 만큼 모두가 기억하는 복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7일 동안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예배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모두에게 알려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가치관을 지닌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늘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복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가 참 잘 지켜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유명무실한 때도 있었고 아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유월절을 전무후하게 잘 지켰던 그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영적인 적폐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오자 호소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예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배는 먼저 준비된 예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서 우리도 예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하면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모였다고 자연히 예배가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무리가, 함께 모인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 장소 왔는데 그 장소가 깨끗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정결치 못한 걸 알았어요. 히스기야 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저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성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향단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부터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종교개혁 그 아주 기념할 만한 해가 되어서 많은 예배들이 있었고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때 했던 일들 중에 바로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가톨릭이 지나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의 문물들을 이리저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어긋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이라고 해서 온갖 성상들을 숭배하는 일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뭐 동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뭐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절하고 양초를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 외에는 어떤 것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습관과 전승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종교 개혁자들은요,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자, 이코노클라스트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형상, 그림 그런 것을 많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다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깨워버릴 때 그 장소가 예배드리기에 깨끗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고 지금 다 준비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바로 예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계시는 전이라면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이것을 없애버려야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정결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서 없앨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건 행사가 아닙니다. 가끔 군대에서 보면은요, 일직사관이 그래요. 종교 행사 갈 사람 모여 그럽니다. 종교 행사,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행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장소, 우리 마음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드려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거 무엇입니까? 예배의 처소가 깨끗해져야 된다.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요, 계속 예배를 준비하는데 둘째 달, 넷째 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주재할 자기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려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준비자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죠. 설교자는 말씀 붙들고 오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냥 노래만 한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구도 데려놔도 노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 부르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 내 영으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온 성도의 마음을 합하여서 어떤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릴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랬을 때 예배 드리는 자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니. 자 보세요, 회중들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앞에서 예배를 먼저 인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중도 정결케 됩니다. 점점점 확대되어 가지요. 근데 18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약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 앞에 보면은 네 지파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 온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네 지파에서 온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즉 예배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모처럼 과거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 드리려 할 때 그들의 행동이 이 모든 헌신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네 지파가 온 것이 이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악한 채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북왕국을 멸망시키시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 곳곳마다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아마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예배의 소식을 듣고 그 멀리서부터 다시 찾아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난민과 유민 출신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 섬기는 습관이 늘 계속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실수 없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서 심판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 복된 예배 가운데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마귀가 일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8장 후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하여 사하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 장애물이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력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자, 기도의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상 잘못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보아달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진심과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럴 때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해서 열심 다하려는 그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법과 형식, 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의 형식에 대해서 나는 싫은데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수고와 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갈등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이 예배를 망쳤다, 이 국가적 대사를 망가뜨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걸 알게 되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들 중에 병든 자, 아픈 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모습이 보인 겁니다.
물론 그 즉시 죽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대신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으로 바꾸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 예배드리고 서로의 좀 부족함,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갈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때 그 예배자리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세상에 발이 눌려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병 가운데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죠.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는 치유가 일어난 후에 최고의 예배가 진행돼요.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치료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했고요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일 동안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나타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예배가 있었고 7일 동안 정상 다 예배드렸을 때에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모두가 은혜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나누고 태울 것은 태우고 백성들이 줄 것은 주고 7일 동안 참 애쓰고 힘쓰고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줬습니다.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자리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준비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요 두 번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앞에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면 오늘 당신 때문에 더 빛났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차량이 올 때 추운 가운데 차량을 안내하면서 이리저리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세요 하면 저리 저리 되고 여기로 오면 저리 가고 그러지 마시고 인도 따라서 되시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차량 제일 힘들어요. 식당에 가서 수고하실 때 오늘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힘든 일 고생하는 분들 정말 고생한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좀 짜도 맛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돼요. 위로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예배 중에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치유를 체험하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에 큰 열매가 더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유례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어요. 먼저 보면은요 정말 전례 없는 예배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연장했습니다. 7일을 더 드리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23절 보면은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더 지킵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집회 기간 중간에 이 예배를 더 늘리자, 더 드리자, 7일을 더 드리자 얘기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더러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7일을 더 지킨다고 하면은요, 여기 온 사람들이 7일을 작정하고 왔어요. 원래 예배가 7일 동안,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럼 7일 동안에 쓸 모든 음식과 여장과 계획을 다 세우고 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일을 더 연장한다? 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멘붕에 빠집니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획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인데요. 뭘 하면 계획을 세워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가 조달되고 다 눈에 보이면 안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즉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질 거 없이 삘 받으면 갑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쪽인데 왜 꼭 반대의 사람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면 그냥 갑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야지 하면 갑니다. 아,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간에 참 심각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온 백성이 다 동의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반대 이견 없이 그럽시다, 일주일 더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취해 있었어요. 이 좋은 예배, 이 복된 예배 끝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더 드립시다. 아, 그 말이요, 모든 사람 앞에 동의가 되었어요. 갑절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갑절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너무 소홀했는데 이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후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만 시간을 구별하는 분이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도 좀 오시기 바래요. 그날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나면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생활에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겠어요.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더 합시다, 대책 없는 헌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 유례 없는 도우심으로 응답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자신들을 성결케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자, 보세요. 그렇게 헌신할 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감동되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방백들의 감동이 있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더 정결하게 내가 헌신하지요, 그런 사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제사는 화목제의 성격을 띄어요. 제물을 드리면 피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름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전 아마 생각하는데 2주일 동안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신나게 드렸으면요, 아마 1년 동안 먹을 단백질 여기서 다 보충한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갔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좋지요. 근데 그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받는 복이 아니라 드리는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성숙한 분들은요, 내가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드려서 더 좋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드릴 것을 예비하신 걸 알기에 거기서 큰 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드리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일부러 훈련하도록 훈련판을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한 해 동안 좀 시간 내어서 교회를 청소할 분이 있으면 청소합시다, 지난주부터 해놨어요. 아마 한 주간 더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음식도 나누는데 한 번에 점심을 한번 대접하는 기회를 만듭시다. 기회를 드린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유가 되신 분은 한 끼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끼를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셔도 좋고. 다섯 칸을 나눠놨어요. 5분의 1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다섯 분이 모이면 그 주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내가 헌신해서 한번 섬기지요. 그럼 이런 분이 많이 나와서 칸이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하셔요. 저는 이게 뭐 이거 안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법, 심는 법, 그래서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유례 없는 헌신이 더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옵니까? 전례 없는 기쁨이 있어서 26절에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의 큰 제사 1000번째 헌신과 그들이 그때 드렸던 예배 이후에 이만한 기쁨이 없었는데 다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울렸습니다. 하늘에 들렸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었고 하늘에 알아주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엄숙한 제사만이 아닙니다. 옛날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분들은 예배를 제사, 엄숙함,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엄숙하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파티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숙한 예배만 아니라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 위한 기쁨으로 박수도 치고 이 박수는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찬양을 똑같이 드립니다. 동의하며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잘 보면은요 앞에 7일간의 예배는 의무적인 예배였어요. 이미 성경에 정해진 바잖아요. 거기서 치유와 감사가 위로가 있었습니다. 뒤에 7일간은 자원하는 예배였어요. 이 7일 동안은요 큰 헌신과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배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에서 드려지는 또한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 자원함 속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적 예배 단계를 뛰어넘고 형식적 예배를 뛰어넘어서 자원하는 예배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는 그 예배의 사람 갑절의 예배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의 예배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